자, 25강의 1번이에요. 교육학교 진로 지문이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좀 쉬웠게 생각할 수 있는 지문들 중에 하나예요. 우선 1번은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이라는 문제로 나오고, 답은 5번인데, 이거는 좀 쉬워요. 역시 전체 흐름과 관계 있는 문장, 없는 문장 고를 때는 주제가 뭔지 먼저 보고 가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주제를 찾을 땐 이것은 질문이다. 뭐에 관련된, 뭐를 둘러싸고 있는 모차르트 이펙트에 관련된 질문이다. 라고 돼서 여기 있는 이 질문이 모차르트 이펙트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죠? 그래서 모차르트 이펙트가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나와. 그래서 모차르트 이펙트는 요런 겁니다. 그 주장들은 제안한다고. 뭘 제안하냐? Listening to the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거 for even a few minutes 몇분 동안 on regular basis 규칙적인 그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듣는 것은 can increase 늘릴 수가 있다고 지능을 아 이게 모차르트 이펙트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맨 마지막 보시면 5번에 보면은 모차르트 뮤직 리플렉트 not only his extraordinary talent라고 돼서 예 모차르트의 음악은 그뭐 반영한다, 숙고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모차르트 이펙트란 효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도 여기 나와요. The claim, 그 주장은 보인다, simplistic,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too good to be true, 예, 진짜가 되기엔 너무 좋아 보인다, 즉 진짜로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주제는 나오죠? 자, 주제는 모차르트 이펙트. 모차르트 이펙트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이다. 모차르트 이펙트는 뭐냐? 한 음악을 들으면 지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요런 속설이죠, 그죠? 요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문장에서 확답을 지어주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 보면 In reality, 현실 세계에서는 음악은 아마 단순히 그 역할을 할 거야. 뭐로써? 도구로서의 for warming up. 이렇게 warming up 하는 것. 또는 getting the brain ready. get ready 하면은 준비시키다죠. 브레인을 ready 시키는 것. 뭐 하기 위해서? engaged. engage. 어딘가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시키기 위해서. with process. 그리고 처리하기 위해서. 뭘 정보를.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고, 실제로는, 이거는 ready to engage. 인게이지 할 준비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죠?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어 자체는 모차르트 이펙트일 거예요. 핵심어는 모차르트 이펙트.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순서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claims라고 있습니다. 요 claim 요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 알 수가 있겠죠. 자, 맨 처음에 질문에 질문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This is the question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although lacking in support research, supporting research 그이 연구 그 지지를 해주는 연구 결과가 부족할지라도 이 claims는 suggest 제안한다. 뭐 이렇다고 우리 아까 여긴 해석했었죠. 그래서 여기 다음에 이 주장을 the claim이라고 해서 한번더 받아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건 사실이기엔 너무 좋다, 즉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논리적인 글이니까 순서 꼭 보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순서가 나온다는 건 여기 보면 the claim 요 지문이 들어갈 위치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the claim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들어갈 삽입 문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요약을 하시면 모차르트 이펙트는 거짓이다 또는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ineffective 효과가 없다라는 요약지문 하나랑 그 다음에 이 그럼 음악의 실제 효과는 ready to engage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주제 문장도 나올 만해요. 예, 모차르트 이펙트에 그 뭐지? 맞지 않을 가능성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네. 어휘 문제, 단어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제 핵심이죠. 음악을 들으면 지능이 늘어나냐 하고 하는 단어. 인텔리전스랑 뭐 피직스 해가지고 그죠?
육체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그 뒤에 보시면 결국 증가시키냐 감소시키냐라고 하는 거는 좀 보시면 되고, 래킹 부족하다는 거, 올드호가 있으니까 비록 머물지라도니까 그의 서포팅 리서치가 부족할지라도 라고 돼야죠. 풍부하다 부족하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너무 단순하다 복잡하다 이거랑 사실이 되는 거랑 거짓이 되는 거, 이런 단어 문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문장은 여기니까 요 문장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면 요 투투 때문에 요런 거, 이런 거 서술형으로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다음 보죠. 자, 2번이죠, 그죠? 2번은 우선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첫 번째 rather than 나왔어요. 어? 웬 문장 처음이 rather than?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rather than은 원래 문장이 나오고 그 뒤에 쓰는 걸로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절이에요. 문장, 요 문장 뒤에 오는 겁니다, 원래. 예. 그래서 rather than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병렬구조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스펜드가 동사 원형 온 게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써라? 이런 느낌인가? 그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 might에 병렬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스펜드랑 이 스펜드가 병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해석해보시면 조금 답이 거의 나와요, 사실은. 예. 뭐 이거 하기보다는 이니까 당연히 여기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죠? teacher들은 better spend, 더 잘 쓰는 게 낫다, their time을 얻다가 spend 시간도 나이해지죠? 인생략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집중하는데 뭘? 그들의 attention을 focus on이죠? 어디에다가? how their everyday classroom policy, practice and procedure support or hinder creative expression,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의 매일 학급의 정책이나 실행이나 과정들이 support or hinder, 지지하는지 금지하는지 뭘? creative expression을, 창조적인 표현을 네, 증진시키는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금지하는지, 금지하면 그걸 풀어야 되고 증진하면 잘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in need 해가지고 정말로 in fact로 고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creativity researcher들, 이 창의력 연구자들은, 그래서 여기 뒤로 창의력 연구자들은 이래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가 당연히 예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논쟁했다 뭐라고, 최고의 방법 to promote student creativity,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어이구 의미상주어네요, 선생님이 뭐 하는 거다? encourage, 격려하는 거다. and 모델, 모델 동사로면은 본을 보이다죠. 본을 보여 그들의 creative thinking을 또는 행동을 그에 반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즉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올리는 뭐 그런 걸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창의력적인 사고를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 4번 찾기는 상당히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뒤는 이제 예시, 방금 여기도 예시인데 예시해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and,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도울 거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 뒤쪽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 자체 다시 한번 볼게요. 주제는 학생의 창의력 증진을 위해서 먼저 프로모트,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된다, 뭘? 창의적인 생각을, 즉 행동에 장려를 하고 본을 보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핵심어 자체는 creativity, creative thinking, expression으로 볼까요? 네. 이렇게 창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변형 문제로 보시면은 변형 문제에서 가장 나올 것 같은 건 역시 순서예요, 얘는. 왜냐면은 연결사가 좀 많아. 특히 indeed는 in fact, 즉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해서 다시 써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거 들어갈 그 순서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순서가 더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and 다음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 도움 이거 한 다음에 두 번째 도움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순서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좀 쉽게 나온다면은 연결사, 특히 indeed랑 for instance 이 정도 주는 게 가장 뭐 독특했고, and 같은 경우는 in addition으로 고쳐서 줄 수도 있어요. 예, 고쳐서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연결사. 자, 그 다음에 얘는 나올 만한 게
이제 사실은 어법 문제가 좀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이 틀릴 만한 건좀 없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첫 번째 말한 그 스펜드 때문에 그래. 우리 스펜드 이거 동사원형 오는 이유 이제 알겠죠, 그죠? 얘랑 병렬 구조 가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뒤쪽으로 보시면은 뭐 의미상 주어도 있고 인커리지 뭐 이런 거는 상관없고 그 뒤쪽에 그거 있는데 헬프 준사역 동사라서 동사 원형 오는 거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Imagined perspectives offered by 요거인데 요것도 PP고 요것도 PP예요. 예, 요거 좀 조심합시다.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have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주어라서 그래. perspectives 이게 주어라서 그래요. 됐죠? 요 정도 문법은 좀 보시면 좋겠고 문법 말고 근데 얘는 아까 내가 문법 말한 거 아까도 말했지만 스펜드 동사 원형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랑 스펜드만 하면 안 되지 이 문장에서 여기 의지동 예, 요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스펜드 시간도 나인지 역시 보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단어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단어 문제. 왜냐면은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 어딨냐? 여기 있죠. 이 퍼스펙티브라는 단어를 뭐 예를 들면 프로스펙티브. 예, 프로스펙티브. 이렇게 주면은 왜냐면 스펙트가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퍼스펙티브 완전히 꿰뚫어 보다. 그래서 관점인데 프로스펙티브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이란 뜻이거든. 이런 것좀 조심하시고 인슈어라는 단어도 좀 조심하도록 할게요. 예. 인슈어. 어딨냐? 여기 있다. 인슈어. 인슈어도 예를 들면은 언슈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위쪽으로 가시면은 오리지널 아이디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오리지널 이런 걸 이제 독특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유니버셜 대중적인 대표적인으로 쓰시면 틀린다는 거. 요런 단어도 좀 보셔야 됩니다. 됐죠? 단어까지 보셨으면 이거를 주제로 나왔기 때문에 요약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요약으로 나오면 너무 쉬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문법 아니면 순서 두개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다음 거 봅시다. 자, 3번이죠. 이건 들어갈 위치 문제였는데 however부터 시작되는 문장이죠. 그죠? 이게 여기 들어갈 위치에 라는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고 굉장히 쉬운 문제로 볼수 있어요. 하지만 occasions, 경우는 발생한다. 발생한다니까 당연히 일형식인 거 알죠? 그럼 여기 있는 when은 뭐야? 바로 관계 부사가 됩니다. 그죠? 때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occasion, 경우에 대한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얘가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경우에 동사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으로 빼주는 경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관계 부사거든요. 이거 왠지 나오면 좀 빡칠 것 같죠? 그죠? 문법 문제로. 학생들이 느낀데 뭐라고? 제너레이션 갭. 세대 차이가 프리벤트 나왔으면 프롬 나오겠죠. 그죠? 어른들을 이해하는 걸로 이 특정한 시츄에이션 이해하는 걸로부터 막는데 세대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앞은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경우가 나오겠죠. 하지만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그것은 이끈다. 그들이 리드는 오형식이니까 투부정사 나온 거 맞죠? 더큰 트러스트를 가지게 이끈다. 누구에게? 동료에게 더큰 트러스트를 이끌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앞쪽은 당연히 어른을 믿는 게뭐 어쩌고 저쩌고다라는 거 나오는데 당연히 보시면 여기 볼게. The literature on the status attainment. 그 지위 획득, 즉 직업 선택 같은 거기에 관련된 문학 작품들이나 글들은 제안한다. 학생들은 보통 받아들인다고 뭘? 어드바이스. 충고를 누구로부터? 학생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받아들인다는 내용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자, 쉼표 인플라잉. 역시 분사구문. 아까 이것도 분사구문인 거 알고 있죠? 그죠? 어디야? 여기 리딩. 예. 인플라잉. 뭘그 추론하면서 뭘 이미 감지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다고 어덜트들은 가진다고 their best interest in mind라고 돼 있습니다. 최고로 이익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마음속에.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한테 해가 되는 걸 조언하진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듣는다. 하지만 세대 차이가 나니까 이럴 때는 동료들의 말을 더 듣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풀이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좀 알아보시자면은 방금 본 문장이 가장 주제랑 밀접한 연관인데 주제는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뭔가 주제문을 찾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은 마주하게 된대요. decision. 결정을 whom to trust 이거 빈칸 나오겠죠.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in seeking information to guide their belief and behavior.
그들의 믿음과 행동을 가이드해 줄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누굴 믿어야 될지의 결정에 페이스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우리 이 글을 봐서 알겠지만 동료들 그 자기 친구들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나 학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믿을 어른들을 믿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주제를 찾으려면 우리 여기 이 케이스 딱 보자마자 여기가 예시니까 예시 전까지가 주제라고 했었죠. 그죠? In addition to 뭐에 더해서 several other sources of information. 그죠? 몇몇 어른들의 그 저기 뭐야 정보죠, 그죠? 정보의 근원들 뭘 누굴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가진다 큰뭐 원천을 뭐에 schoolmate to rely on 수부정사에 전치사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죠? 기댈 schoolmates의 많은 사람들을 볼 수도 있다. 즉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도 기댈 수 있고 학교 친구들한테도 기댈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뒤는 몇 가지 경우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다른 경우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제문 자체는 누구의 조언을 들을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한다. 자, 주제는 근데 이게 누구의 조언이라 그러면은 어른과 동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으로서의 동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동료 말을 더 듣고 어떤 경우에는 어른 말을 듣는지 그거에 대한 각자의 논거가 제시가 돼 있는 글이에요. 됐죠? 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경우는 advice from adult. 어른들로부터 얻은 어드바이스가 되고 두 번째 경우는 obtained from adult is contradictory. 그죠?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fellow students 그 동료 학생들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는 어덜트로 얻은 그 정보가 contradictory 당연히 반대말이 나오겠죠. 그죠? 반대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나오고 여기에서 바로 그 개인은 결정해야 된다. 어떤 소스를 믿어야 하는지라고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도 되게 논리적인 글이라는 거는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변형 문제로 보시면 당연히 순서가 나옵니다. 순서. 이게 들어갈 위치 문제도 괜찮지만 순서 문제가 좀더 좋은 것 같아.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른의 말을 따르라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보시면은 in this case라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즉 세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믿음은 기초를 하게 된다. 믿음이 어떤 믿음? 그들의 동료들이 내 마음을 더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막 자소서 쓸때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자소서를 실제 써야 되는 거는 같은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은 역시 친구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순서 문제가 아주 나오면 좋게 나올 문제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문제가 나오는데 단어 문제에서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일치하는 하고 불일치하는 이라고 되는 이 단어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greater 여기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느껴지면은 동료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원인 결과와 관계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attain하고 contain하고 좀 조심합시다. 네, contain은 포함하다, attain은 획득하다. 되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런 단어 문제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 문제 다시 정리할게요. 변형 문제는 순서랑 단어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빈칸 나와요. 빈칸 여기가 그냥 아예 핵심이죠. 그죠? 요거. Whom to trust.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라는 거. 여기 그래서 빈칸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요 정도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됐죠? 다음 거 보죠. 그거랑 아까 문법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 관계부사 외에는 좀 조심합시다. 알겠죠? 이거 웬 관계부사? 이건 좀 조심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와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관계부사에다가 뭐 명사절 대세에다가 prevent from에다가 동명사 다음에 ing에다가 분사구문에다가 리드가 오형식이라서 to 부정사 오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서술형으로 나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 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거 보죠. 자, 4번이죠, 그죠? 자, 이것도 이제 요지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교육 지문이라서 선생님들이 좀 까다롭게 될 확률이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고요. 우리의 세계는 바뀌고 있대요. 빠른 속도로. 예, 그렇죠. 그리고 as concerned educator 이거로 써죠. 왜냐면 PP니까요.
걱정스러운 에듀케이터로서, 그래서 글자는 에듀케이터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죠. 예측할 수가 없어. 자신감을 가지고는 이걸 목적어다에 kind of social ecology, 그죠? 사회적 생태계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생태계냐? Our students가 will encounter. 우리 학생들이 마주하게 될 사회 생태계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 As a mature individual. 성숙한 개인으로서. 나중에 우리가, 너희가 커가지고 성숙한 시민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지 예측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therefore 나왔어요. 그럼으로도 했으니까 당연히 원인과 결과면 결과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Only만 봐도 알 수 있죠? 강조하고 있다는 거. Adaptive resource. Adaptive는 당연히 단어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적용 가능한 resources는 바로 뭐냐? To prepare. Prepare가 여기서 오형식으로 쓰인다는 거 되게 조심합시다. 준비시킨대요. 학생들을 not to be rigidly, cooperative, competitive, or individualistic. 이거 하지 않게 하는 거고, but 나왔죠? 나디의 법이 뭐 하는 거다? Be adaptably flexi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가 빈칸 나오겠죠. 이게 핵심이지 뭐. 그래서 요것만 읽어보면 그 적용 가능하게 유연성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번 보시면 다양한 융통성을 기르도록 유연하게 해야 한다. 이게 그냥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 좀 쉬웠다. 그래서 뒤쪽으로 보시면 뭐 이 유연성을 기르는 게 뭐냐? 그러면 넓은 범위를 뭐 다 커버할 수 있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there are situations, 바로 상황들이 있다. Competition이 adaptable strategy인 경우, 바로 협동, 아니 그 경쟁이 적응 전략인 경우도 있고, 그 뒤에 보시면은 there are other situation, 그 경쟁이, 아니 협동이 adaptive, 적응적인 것도 있고, 뭐 다른 경우에는 individualistic 접근이 가장 성공적인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다 예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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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키울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flexible하게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주제겠죠, 그죠? 그래서 주제는 여기 써 있죠, 그죠? 주제는 융통성을 기르자. 자, 당연히 핵심어는 여기 있죠? adaptively flexible. 요거죠, 그죠? 그래서 융통성이라는 단어로 이거를 변형해서 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서술형으로는. 그래서 flexibility 이게 융통성이니까 요 단어도 좀 알아달라. flexibility 융통성. 그죠? 예, 본인 단어를 변형하시오 이러면 이렇게 변형까지도 하셔야 돼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자, 그래서 변형 문제 자체는 빈칸이 가장 기본이겠죠? 예, 빈칸. 요거 융통성 다 한 번 나와요. 그죠? 요거 단어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빈칸이 이렇게 단어로 나왔기 때문에 단어 문제도 역시 보셔야 돼요. 단어 문제. 뭐 예를 들면 rigidly 같은 거, 고집대로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한 단어죠. flexible이라고 하는 요런 단어. 그다음에 뒤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variety 요거죠, 그죠? 다양한 이거를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fuller 더 다양한 range로 보셔야 되네요. 좁은이라고 써 있으면 안 되고. 근데 단어 중에서 adapt랑 adopt 알고 있죠? adapt가 적용하다, adopt는 입양하다. 조심할게요. 그다음에 adjust라고 하는 요 단어, 조절하다라고 하는 단어. 요 단어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요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심할게요.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적응적인 융통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요 단어 조금 조심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단 좀 순위가 낮긴 한데 therefore 때문에 그래요. therefore가 있기 때문에 앞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이 이런 순서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런 걸 가르치지 말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라고 해서 이 문장 다음에 이거 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 문제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26강에서 봅시다.